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아, 이제는 뱀띠인가요? 비암띠. 뱀띠. 네, 비암띠네요. 삼재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그렇죠. 이제 좀 신중하게 좀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나가는 삼재 뱀띠. 네. 귀를 팍 여시고 네.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가볼게요. 신축년의 상반기 4, 5, 6, 7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뱀띠들 1, 2, 3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4월 달이 들어서서도 남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거나 어떤 정신적인, 심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할 겁니다. 우리 뱀띠들 4월까지는 조금 더 많이 어찌 보면은 좀 힘을 내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넘어가야 하는 산이기 때문에 꼭 삼재가 아니라 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조그만한 재물운이나 어떤 금전적인 운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내시면 돼요. 네. 5월달 들어갈게요. 네. 5월달에는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금전이나 어떠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남모르게 뒤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함을 받게 되거나 인간들의 역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5월 달에는 인간의 어떤 구설수, 모함, 뭐 나를 놓고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쿵 저렇쿵 찢는 구설 뭐 이런 거 있죠. 시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 적을 최대한 적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나가는 삼재는 그래요. 그 와중에도 또 그 끝에 우리가 한 중순이나 말쯤 가면은 좀 좋은 일이 또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 같은 거. 내가 기다렸던 소식은 아닐지라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6월 볼게요. 6월에는 야 내가 1, 2, 3, 4, 5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어. 6월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어떤 결실을 맛보게 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정신적 풍요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갈게요. 마지막 달 7월이죠. 우리 뱀띠들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에 뭐 어떤 광고체가 됐든 인터넷체가 됐든 무엇으로가 됐든 어떤 매개체가 됐든 주식, 투자 절대 안 되겠죠. 올해 또 나가는 삼재기도 하지만 절대 이달에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달에는 손해가 보는 달입니다. 네. 그래서 금전거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누구하고 뭐 합쳐서 뭐 사업을 뭐 협력해서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이달에는 안 돼요. 우리 뱀띠들 너무 어둡고 눅눅한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냉정하게 좀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만큼 손해날 것도 요만큼만 줄여요. 그리고 사람도 열 사람 잃을 것도 다섯만 잃습니다. 그나마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내 주변에 남을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결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나가는 삼재 이길 수 있습니다. 뱀띠 화이팅! 신축년에 뱀띠의 상반기 운세 백미암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